번째 한번 열어볼게요. 네. 아니, 지식인. 지식인은. 네. 이게 그래도 좋게 써줬다. 좀 실은 좀 걱정했거든요. 지식인은 아니, 뭔가 이렇게 아는 게 많다는 그런 뜻인가요?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해 주시면. 말씀해주세요. 뭐랄까 그냥 정민이 또 좋은 자리니까 좋은 말만 썼어요 오늘은. 그래서 욕 먹기 싫으니까. 내가 다음에 할 때는 또 정민. 일단 지식인이란 건 말 그대로 정말 아는 게 많아요 정민이가. 그래서 저 있을 때도 뭘 물어보면 정민이가 야 이런 거 이런 거야 형준아 이런 거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아 그렇구나. 그럼 그거 이제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갔다 와서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. 네. 답이 정말 반대인 거예요 서로. 예, 알지 못할 그런 거를 꼭 예, 자기의 일인 것 마냥 예, 승화시켜서 100% 맞는 것처럼. 그쵸. 근데 남들한테 얘기하면 제일 민망해지는 거 있죠. 아 이건 정민이 얘기인데 맞나요?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경우 인정합니다. 아, 그죠? 그러면 네. 그냥 알면서 얘기를 본인이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? 아니 좀 안 되길 바래서. 얘가 이래요? 어디 가서 좀 쑥스러움 당했으면 좋겠어서 하는. 그래서 많이 좀 당해봤습니다 제가. 네. 그래서 지식인. 뭐 네. 좋은 거면 좋은 거다. 지금까지 굉장히 다 좋네요. 네.